고척 근린시장 아케이드를 전면 보수했습니다. 구로인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고척 근린시장이 더욱더 장보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합니다. 군은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에는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근린시장에는 저희가 냉방장치를 새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정현주입니다. 구로구에서 구로인 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지에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올해 예산 규모, 문화행사,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북으로 게재돼 PC,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2022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구로구 레슬링팀이 우승 2명, 준우승 2명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유형 70kg급 정용석 선수와 79kg급 서범규 선수가 우승을, 자유형 86kg급 강대규 선수와 120kg급 기현준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레슬링팀은 내달 열리는 2차 선발전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척 근린시장 아케이드를 보수했습니다. 공사는 노후화된 아케이드 지붕을 철거하고 16톤의 복층판으로 신설했는데요. 천정부 층고를 높여 채광을 확보하고 아케이드 하부에 환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중앙로와 경인로 일대에 LED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간판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벽면 간판으로 제작됐는데요. 133개 업소에 가로 간판을 교체했으며 무주 간판 등 안전을 위협하는 13개 업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따뜻한 마음의 전문 강사가 관내 50개 가정을 올해 11월까지 방문하며 아동 연령과 가족 사항 등을 고려해 적합한 게임을 선정하고 활용 방법을 지도합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안내입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은 2월 25일까지 증빙서류와 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서울 방역물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월에서 5월 생활체육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차밍댄스, 건강체조 등 8종목의 21개 교실로 나눠 준비됐는데요. 현장 접수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02-860-33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구로구 소재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과목 기본 개념 정리부터 심화 단계 짚어주기 등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3월 3일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02-860-30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